자, 오늘은요, 초간단. 진짜 초간단. 근데 맛있어요. 저희 일본 팬분들이 계속 제가 요리하니까 이렇게 막 무슨 양념을 줘요. 자꾸. 근데 이제 쯔유 관련 메뉴도 참 많거든요. 그래서 안 써보내긴 한데, 쯔유랑 마요네즈랑 되게 잘 어울린답니다. 그래서 비빔 우동을 해볼 텐데, 게다가 제가 참치 모델이니까 참치 좀 써보고, 파를, 사실 쪽파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, 됐어, 이 정도면 돼. 그때 끓는 물에 1분만 담그면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, 어디 갔어? 우동 끓는 물에 넣고 1분간 조리한 후 찬물에 식혀낸 다음, 아, 끓여야 돼? 귀찮은데. 이러고 30초 있다가 한 번 더 부으면 되지 않을까? 냄비 있으시면 끓이세요. 풀려라, 좀. 저의 어떤 이성관계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안 풀리네요. 아, 그지 같네 진짜. 그래서 한 번 더 부어주고 다 풀렸어. 제가 쯔유를 사시면 쯔유 관련 레시피 많이 있거든요. 소개해드릴게요, 진짜로. 원래는 그냥 참치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집에 트러플 참치가 있어서 기름은 조금 버릴게요. 오우야, 그냥 맛있어. 자, 그리고 얘가 거의 다 써서 다 쓰려고. 마요네즈 한 두 스푼, 한 스푼, 이거만 써도 되겠다. 이거 하다가 한번 다 터진 적 있지? 아, 진짜. 피바다잖아, 케찹. 마요네즈는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. 네, 항상. 두 스푼. 그리고 쯔유를 한 스푼이면 될 것 같아요. 한 스푼 가득. 이렇게. 가득.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비비고 모자라면 더 넣죠, 뭐. 마요네즈 두 개, 쯔유 하나. 비벼볼까요? 이게 맛있지, 뭐, 봐. 야. 이게, 맛 없겠니? 이거 애기들 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오우, 이거 어떻게 해? 아, 딱 맞아. 딱 맞아요. 그럼 여기다가, 원래 쪽파를 넣는 건데 파 좀 넣어주고 김자반. 얘는 후리카케인데 김자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이 정도만 넣어주고 깨 뿌려주고. 야, 장난 아닙니다. 반칙입니다. 완성입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잘 비벼서. 오, 이렇게. 오, 사조 참치가 한 몫을 한다 진짜. 근데 트러플 참치 아니어도 돼요. 그냥 참치 쓰셔도 됩니다. 명량 크림 우동 이런 것 같아. 너무 맛있다. 와, 또 하나 찾아냈다 또. 진짜. 와. 꼭 해보세요.